여기가 어딜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제 방음 방입니다. 짜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나? 제가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어서 맨날 연습실 찾아다니고 집 앞에 피아노 학원에서 계속 하고 이러다가 몇 년 만이야? 20년 만에? 4살 때부터 쳤나? 아무튼 피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지금 끝냈고요. 끝냈고 피아노가 내일 오는 날이어가지고 찍기 너무 귀찮았는데 머리도 안 감고 그랬지만 이렇게 켰습니다. 눈 화장 대충 하고. 그래서 방 대충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릴 거예요. 가볼까요? 빵! 자, 일단은 요거는 방이 아니고 저죠. 여기 제가 있습니다. 방음분. 이게 진짜 열고 닫고의 차이가 정말 소리 막아주는 효과가 아주 커요. 여기서? 지금 밖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러면 열어도? 들리시나요? 아무튼 이걸 닫는 것만으로도 아주 이걸 닫아야 이제 방음방의 완성이 된다는 점. 이 문을 닫아야 요거는 이제 유리 두 개를 붙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유리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손잡이 이렇게 예쁘죠? 투명문이어가지고 이게 불투명한 것도 있는데 일부러 투명한 걸로 했어요. 그게 조금 더 방이 넓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이게 기본 벽이에요. 기본 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학교에서도 이거 쓰던데 이렇게 살짝 나무 엮어놓은 것 같은? 제 학교에서 막 이거 나와있으면 이렇게 뜯는데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어. 이렇게 이 비싼 거를 뜯었다니.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 이렇게 뜯었거든요.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나무 엮어진 걸로 나머지 두 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배경으로 썼던 이거는 이제 울림판이래요. 그래서 너무 소리가 답답하지 않게 방 안에서 울려주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튕겨서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림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 달 예약 이벤트라 해가지고 그냥 가격 더 추가 안 하고 해주셨어요. 천장은 이렇게 이런 재질이에요. 약간 부직포 같은 느낌? 부직포 느낌이고 여기 구멍이 쏙쏙쏙쏙쏙 뚫려있는 천장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등은 그냥 완전 기본 사각등 같아요. 이거를 약간 뭐가 튀어나온 걸로 한다던가 너무 화려하게 하면은 방이 좁아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기본으로 했어요. 이 방은 저희 집에서 제일 작은 방에 방음을 한 거라서 최대한 이런 거 불필요한 거 안 넣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밖에가 베란다였는데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베란다입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바닥 있고 베란다인데 여기 아예 벽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기 베란다 문이 있어요. 이게 원래 베란다 문이고 여기 벽을 이렇게 한 개 만들어서 벽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창문을 낸 거죠. 이 창문도 방음되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기할 수 있게 창문이 꼭 있어야 좋겠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도 달고 에어컨 안 달면 또 더 뒤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야 왜 18도야? 나 18도를 안 했는데 누가 18도를 해놓고 갔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조명 레일등이 있습니다. 레일 조명등. 이게 진짜 예뻐요. 여기가 지금 피아노 놀 자리가 이렇게 앉아보자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피아노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조명 쏴주면은 악보 보기도 편하고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를 켜보겠습니다. 이거를 켜면 일단 불을 끄고
이거를 키면 뭔 소리야? 이렇게 예쁘게 밝아집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안 담기는데 진짜 예뻐요. 어떻게 해야 담기지? 이것보다 더 이건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이거 되게 주황빛으로 나거든요, 지금. 불을 같이 키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불을 끄면 이렇게 주황빛으로만 되게 예뻐요. 여기는 살짝 어둡고 여기 되게 밝고 이런 느낌인데 잘안 담기네요. 그리고 이제 1번 등만 키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살짝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네요. 크게 봐. 아싸. 아니요, 그냥 하지. 짠. 상표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보세요?